자격 조건이 있어요? 내가 특이한 아이고.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나 이거 콜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나 이거. 아, 저기 콜 부르셨어? 네. 아이, 빨리 오셔야지. 아이, 빨리 타. 아이, 나 이거 참. 자, 잠깐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안동이. 나는 임진영. 이름이 아름답구나. 아이고. 아니, 오이도 어디로 가셔? 오이도에 있는 시흥 꿈상에 내려주시면 돼요. 시흥 꿈상에? 상해라고 그러면은 뭐 마트 뭐 이런 데 아니신가? 마트가 아니고요. 시흥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50만 인제 상품이나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고 특히 또 시민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시흥의 꿈과 시민의 꿈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시흥꿈상입니다. 아니 거기서 그럼 두 분 다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이도 꿈상에 운영하고요. 저는 시흥시청 안에 있는 꿈상입니다. 두 분 다 그러면 공무원이신 거야?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여기 시흥상해 그 꿈상해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 전력 판매와 무관한 건설회사 다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다. 때마침 시흥시로 이사를 오면서 시흥시 홈페이지를 끄적끄적 대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 시흥시를 좀 더 알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광명 케어라고 아세요? 우리 1호점 광명점에 오픈 멤버로서 6년 좀 안 되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 네, 서비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 오이도 꿈상에 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말 펼쳐본 곳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아까 뭐 홈페이지를 뭐 끄적끄적거리다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할 때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시흥시 거주를 해야 돼요. 아 일단 시흥 시민.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뛰어난 이유는 시영님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해서 오는 손님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친절이나 지나친 권유는 조금 맞죠. 그 부담스러워. 딱 그 파악을 잘 해야 돼요. 회로 하나만 주세요. 회로 있냐면 예. 이게 시흥시 회로 바다가 있는데요. 예예예. 예. 네, 저기 하나만 주시겠어요? 또 회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얘가 귀여워서요. 예. 토로가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로는 뭐예요? 토로 예. 토로는 예. 파란색이고 바다를 달리는 예. 바다거북이고 예. 유지거북이가 또 있어야지 예. 집안에 아, 제가 요즘에 좀 일이 잘 안 풀려서 주식도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사면 좀 떡상 가나요? 네. 아, 그럼 토로 3개 주시고요. 회로 3개 주세요. 아, 이렇게. 혹시 안목 있으시네요. 아, 집에 복 들어오고 돈 들어온다 그러는데 안 살 수는 없지. 매출 아무튼 2배 이상을 제가 상승시켜놨어서. 시장에 저기 시청자도 받고. 대단하신 분. 저 인형 가져왔는데. 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이제 1차 때 완판 됐고 이게 2차 시즌으로 나온. 아이고 귀여워라.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좀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인수인계 시간이 후임자 새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또 쉬운 꿈상이를 이끌어갈 또 후임자에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지. 예. 아 빌리. 저희 페로토로를 아주 아껴주시는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로토로만 잘 예뻐해 주시면 된다. 시흥의 애착이 있고 시흥을 홍보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시흥 꿈상회를 이제 떠나실 때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있어요. 나 고생했다 동희야. 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헤로토로 인형을 너무 오랫동안 봐서 가족 같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2년 연장합시다. 아니 저기 우리 진영 씨는 진영아 고생했다. 요거 하나는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도 빨간 댕대다 보니까 빨간 댕대 블록이 있어요. 돈도 들어오고. 아, 네. 장난감 블록? 저, 네, 소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개천에게 켜놓을까 하고. 빨간 등대 그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있어요? 아예? 오. 집에 애기 없으세요? 애기 없어요. 아, 컸나요? 아예 없어요. 늦둥이로도 없어. 아니 저기요 그, 지금 딱 결혼 안 하셨어요? 지금 나와도 늦둥이 아니야. 시흥을 사랑하고 시흥을 또 항상 바라만 보는 두 분에게 공식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시흥이란? 고마운 거. 고마운 거? 뭐 새로운 일을 또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살게 해준 고마운 곳이다. 제 고향. 쭉 저의 이제 마지막까지 시흥에 발 담고 살고. 두 분 다 그 시흥에서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택시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로 복지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국내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 큰 방지게 말이야 와가지고.